똘망똘망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여운 이 어린이가 숨이 막힐 정도로 섹시하고 관능적인 여인으로 깨끗하고 상큼했던 10대를 지나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그녀. 보쉬한 매력부터 러블리한 매력까지 11년 전 순수한 매력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았던 박신혜. 이번엔 강렬하고 도발적인 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신혜 씨 색다른 변신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방 브랜드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어요. 조금은 청순함에서 벗어난 약간 세련 모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이런 걸 내 입으로 얘기할 게 되게 재밌네요. 이런 거? 이야, 막 찍어도 화보네요, 정말. 안 계시네. 박신혜. 박신혜. 뭐죠? 나 섹시한 고등학교 신사인데. 맞아요. 그윽한 눈빛과 넘치는 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남자. 비주얼은 살짝, 아주 살짝 다르지만 제가 그 설마 했던 김탄. 아니, 심탄입니다. 직진. 너나 좋아하냐? 너나 좋아하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네, 안녕하세요. 많이 새롭네요. 어떻게 이렇게 교복이 잘 어울리세요, 아직도? 저 31살입니다. 진짜요? 네. 동안이시네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가족들과 또 시간을 좀 보내고 최근엔 영화 준비를 한참 좀 바빴어요. 한석규 선배님, 네. 고수 선배님, 유연석 네. 씨까지 많이 배워야겠다는 자세로 네, 촬영에 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쉬시는 동안에 그 SNS를 통해서 꽃꽂이 촬영하는 것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또 작품이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좀 빨리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건데 예전에는 왜 꽃을 선물하고 왜 꽃을 선물 받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아, 꽃보다 이쁘시니까. 아니요, 이렇게 시들고 이 관리를 잘 못하니까. 완성된 꽃을 선물해주고 싶은 분도 있나요? 상속자들로 따지면 영도 느낌? 영도 느낌? 김탄 피하는 중이면 까칠한 말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박신혜 씨만을 향한 수뇌보를 보여준 영도 김우빈 씨. 되게 투덜거리면서 네. 안 해줄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뒤에서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최근 박신혜 씨는 여배우로는 최초로 아시아 투어 팬미팅을 가지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제 저도 뭐 노래도 준비하고 팬들과 뭐 게임 같은 것도 준비하고 같이 이제 춤도 추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다음 질문이 뭐라고 누르세요? 간단한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거? 소원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같이 직진하시죠 다음 질문으로. 신혜 씨하면 올해 데뷔 11년 차인데 변하지 않는 미모가 화제가 되었어요. 이런 거 나온 거 진짜 짜잔. 싫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한결같으신지. 물론 피부 관리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좋아하는 운동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많이 놀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의 진짜 아름다움 거의 한 40대에 나오는 아름다움이 진짜 모습일 것 같아요. 이미아 선배님, 전도현 선배님, 김희애 선배님 선배님들의 모습 너무 멋있기 때문에 제가 또 40대가 됐을 때 선배님들처럼 멋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오랫동안 연기를 해오셨잖아요.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고등학생 때 특히 많았었어요. 작은 말 하나에도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았던 나이기 때문에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 덕분에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뭐 어떻게 도와주시죠?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뭘 하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너무 고맙고 우리 5원 A5 항상 영원하자. 고맙다. 5원 A5? 네, 저까지 6명인데 B1A4 네. 그 그룹 이름이 B형 1명이 A형 4명? 네, 그 네. 뜻이잖아요. 저희가 O형 1명이 A형 5명이거든요. 네. 약간 개모임처럼. 그리고 그동안 11년 동안 너무나 다양한 역할을 해오셨지만 이런 역할 꼭 하고 싶다. 악역해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요? 네. 하나, 둘, 셋! 너가 그렇게 한다고 심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저 가슴이 지금 너무 애로워요. 섹시한 TV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을 부르는 상큼한 러블리걸 박신혜 씨와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